안녕하세요, 뮤직 벙커의 정작가 오박사입니다. 요. 네. 네. 저희가 방탄소년단 노래 이렇게 네. 정말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매일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 정말 매일매일 찍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런데 하지만 현생이 너무 녹록지 피곤한 않죠. 게로 아, 녹록지 네. 않고 그리고 야밤에 네,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또 사람들 자는데 네네. 원래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엉덩이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과격하게 리액션 하시는 분들 특히나 외국에 많잖아요. 네, 네. 진짜 간장 사놓고 뿌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 간장을요. 아무튼 이제 그 정도로 되게 마음은 그러는데 네, 지금 마음만은 환경에 그러지 못한다라는 네.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네. 오늘 곡은 어떤 것 좀 추천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그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노래인데 이거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의 팬분들이 아니면 약간 좀 생소해할 수 있는 노래예요. 아~ 그러니까 앨범의 수록곡이긴 한데 일단 타이틀곡이 항상 늘 집중을 받잖아요. 그렇죠. 뭐 그 화려한 퍼포먼스 그걸로 방송을 나오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대중들한테 좀 빛을 못 보는 그런 곡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근데 하우스 오브 카드는 제가 뭐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로 이렇게 세워서 집을 되게 지어보신 적 있나요? 탑 같은 거? 아, 그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카드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위에 해가지고 맞아, 맞아. 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 저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되게 이 탑 같은 네. 게 카드탑이 되게 좀 불안하잖아요. 아, 건들면 쓰러지죠. 건들면 쓰러지고 네. 약간 불안하고 뚜껑이 좀 무너져버리는 약간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약간 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보컬들이 들어서 이런 불안함과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잘 녹여낸 그러한 또 명곡입니다. 불안함과 위태위태함을 또 잘 녹여낸 예. 아 보컬 팀으로 그렇죠 보컬만으로 그렇다고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나 지금 흔들려 나 지금 흔들려 이러진 않거든요. 춤은 롤린인데요. 그래서 한번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보컬 팀 쪽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Go Go. 오 컨트라 베이스. 아니 근데 보컬에 진짜 확 이렇게 몰입되지 않아 진짜? 야 근데 진짜 이 보컬 4명만에 모여서 이 부르는 이 노래라는 게 느낌이 진짜 색다르네요. 오 그리고 그 콘트라 베이스 그 한 번씩 웅 하는데 콘트라 베이스 맞나? 커피 이름 같지? 네. 아, 있죠. 콘트라베이스라는 커피 나와버렸죠. 네. 악기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위태위태한 느낌을 또 살려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뭔가 되게, 뻐밤,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불안한 사운드를, 그러니까 카드로 이렇게 뭔가 집을 지어놨는데, 뭔가 약간 발자국이 그 누군가 뭐 동생이나 장난기만 친구가 동생이나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건드려보는 거 있잖아요. 친척 동생이 놀러 왔어.
공들여서 해놨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어. 넘어져라 넘어지나 안 넘어져 계속 이렇게 치는 거 있죠. 아, 그런 느낌도 좀 나고 아 네 그렇습니다. 왜 위태위태하다라는 느낌인지. 아니 근데 어. 진짜 보컬 자체도 어떻게 그렇게 너무 상황 몰입이 되게끔 부르니까 배우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 그러니까 나. 그렇게 부르니까 방탄소년단 네.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제 곡을 끝까지 한번 또 들어봐야 예. 어, 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 좀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위태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컨트롤베이스 소리 진짜 야, 주무관에 미쳤다. 와, 이 쳐주는 거 뒤에 뭐야?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뒤에 쳐주는 게 미쳤어. 보는 거 치실라고 뒤에서? 약간 이게 진짜 미쳐. 오우 이제 또 고음 올라가니까 이런 노래 많이 못 들어보지 않았어요? 거의 처음인데. 어. 이런 느낌을 빠른 템포의 노래로는 들어본 게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그 빠밤 빠밤 이런 느낌을 살리는 그런 그러니까 좀 빠른 템포의 위태로운 느낌을 뭐 이제 뭐 그 뭐 걸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르거나 보이 그룹이 부르거나 뭐 이런 경우 이제 들어본 얼핏 들어본 기억은 있지만 예. 와, 이 분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또 곡은 처음이에요. 아. 아, 그리고 처음부터 일관된 끝까지 일관된 그 콘트라베이스의 웅웅 웅. 그리고 웅. 이게 계속 그 뒤에서 계속 들리는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그 약간 트레몰로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그 방금 표현했던 그런 소리 그런 소리가 이 허 곡 분위기를 진짜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아 강력한 강 그러니까 강렬한 노래예요. 이게 기억에 좀 오래 남는 노래. 근데 진짜로 이 어떤 느낌이냐면 와 씨 이걸 보컬로 이걸 만들어낸다고? 원래는 어떤 걸로 만들어요? 이제 보통은 많은 사운드적 효과를 넣죠. 근데 솔직히 말을 하면 뭐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뒤에 솔직히 꽉 채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최소화하고 보컬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카펠라식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로 악기 소리만 안 냈다 뿐이지 그런 뒤에서 쳐주는 아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와 너무 잘 표현했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끝까지 아직 안 무너지긴 했어요. 아직 안 무너지긴 했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은 정말 그 명곡 숨겨져 있는 명곡.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타이틀곡 위주로 소비가 좀 되는 요즘 시장이잖아요. 그쵸. 타이틀곡들만 이제 거의 멜론 탑백이 약간 이런 아, 식으로 맞아. 올라가네요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수록곡 중에서도 좋은 곡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진짜 진짜. 많죠. 진짜 많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그 그룹 회사 대표가 네. 작곡가 출신이다. 그러면 좋은 노래들을 좀 많이 나오는 것 아, 그쵸. 같아. 그냥 여러 가수들을 봤을 때. 그쵸. 제가 요즘에 스테이씨도 얘기했잖아요. 그쵸. 스테이씨 사장님이 블랙 아이드 필승이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약간 뭔가 에이쌉? 그 작곡가 사장이 있으면 네네. 이게 뭔가 노래는 약간 믿고 아, 그쵸. 나온다. 지금 뭐, 저기, 어디죠? 브레이브 걸수 있는데. 용감은 브레이브 용영. 사운드. 예. 브레이브 사운드도 이제 사장이 용영님이, 작곡가잖아. 네. 근데, 솔직히 말을 하면, 예. 하우스 오브 카드 이 노래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저도 아까 무슨 느낌인지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타짜 생각을 예. 했다고 했었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하우스, 그리고 카드, 약간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박의 이미지가 우리나라 좀 강해요. 예.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옛날에,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PC방의 이미지. 그 어르신들 계속 거기서 카드 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먼저 접하게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가 되게 익숙한 놀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솔직히 외국 같은 경우에 집집마다 그런 그냥 카드 하나씩 있고, 뭐 트럼프라는 게임도 있고, 우리나라 지금 뭐 원카드처럼 뭐 그런 게임도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 외국 사람들한테 오히려 조금 더 하우스 카드 하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구나 하고, 처음부터 딱 제목부터 와닿을 것 같은데, 저는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은 좀 뭔가 이 곡을 저 이해를 하는 데는 외국의 문화적인 요소가 머릿속에 좀 있는 사람들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그쵸.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곡이 진짜로 위태위태 불안불안한 느낌을 이제 잘 살린 것 같고, 아까 그 중후반부가 2절쯤인가요? 1절에서도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까 그아 하는 그 트럼블로 사운드 말고 그 약간 고양이 소리 같은 느낌으로 약간 질러주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우리가 그때 저기 그 러브 유얼셀프 노래 들으면서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노래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촛불 하나가 있었다라고 그 했었는데 댓글 봤습니다. 그것도 방시혁 그분도 작곡이래. 우리 아네어 그분께서 참여를 하셨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시혁 유니버스에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때부터 빌드업을 했다. 야, 엄청납니다. 어쨌든 근데 진짜 이뭐 다른 그룹 중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데도 있지만, 이 BTS도 이제 우리 지금 안 나오신 슈가님, 뭐 그리고 RM님, 랩라인. 제이홉님, 뭐 이렇게 안 계신 부분도 있는데, 그 팀들을 따로 분리를 해놔도 굉장히 좋은 곡들을 또 만들어내고 또 부를 수 있다라는 거를 그게 무서운 점이죠. 증명해 나가는 거 같아요. 우리 이런 그러니까 곡도 할수 있어. 우리 이런 곡도 할수다한 있어. 사람도 쩌리 멤버가 없다라는 거. 그쵸. 이 하우스 오브 카드가 그럼 초창기 때 곡인가요? 아니면 조금 최근 아니, 쪽인가요? 최근 쪽이라고는 아니고 약간 좀 시간 좀된 쪽입니다. 시간이 된제 쪽. 체감상. 시간이 된 쪽이다. 그렇네요. 어쨌든 또 BTS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곡을 오늘 또 우리 정 작가님 때문에 접하게 됐는데, 진짜 이거는 분위기에 미친 곡이다. 라고 볼수 분미. 있겠습니다. 분위기가 진짜 미쳤다. 미쳤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좋은 노래로 또 찾아오도록 합시다. 또 좋은 노래로 찾아와야죠. 안녕. 안녕.